신 걱정 무거운 마음이 진짜 누굴까 비나 저를 위해서 주께 기도드리세 모든 죄짐 던지고
가슴 이대보다 내 눈빛이 내 바들 믿읍시다 믿읍시다 이 우리 부와 영원한 사랑 겸손과 순용한 은혜 깊은 바람 우리도 사랑해 이대보다 이 시간 은혜 받을 이대보다 믿읍시다 믿읍시다 우리의 기대 내일 아침 명생상으로 되니 그 일생 내 은혜기 늘 너도 생각하네 이대보다 이 시간 은혜 받을 이대보다 믿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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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이슬가에 이슬가에 그룹한 제자같이 그곳인데 그곳인데 귀하신 주 주여 할렐루야 영원히 마치게 성령으로서 성령으로서 승리의 사람에게 마하하 주님의 제자 같이 넘치고 있는데 넘치고 있는데 성령의 보호수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한 내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맛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그룹한테 귀하신 주 주여 할렐루야 영원히 마치게 성령으로서 성령으로서 승리의 사랑에 마하하라 마하하라 주님의 제자 같이 넘치고 있는데 넘치고 있는데 성령의 보호수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한 내어지세 오랫동안 보는 죄악을 부르기가 아니면 돕던 우리 아무 공동 없이 구원하며 하나님의 자녀진대 주의 극상 할렐루야 찬송할지어 주의 사랑 한량보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복을 벗어 정결하게 죄악에서 떠나 우리들 세상 근심 한번 없었는지 하나님의 빛이여 할렐루야 주의 그 사랑 한량보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찬송할지요 주의 깊은 창과 큰 세상에 어석겠지오다 나의 주님 내 다를 날과 구원을 내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찬송할지요 예수의 주의 그 사랑 찬송할지어다 죄도부터 우리 사랑 저녁까지 시를 뿌려놓지마 열매 차차 익어 혹시 꺼낼 때 기쁨 흘러가 할렐루야 우리로다 기쁨 흘러가 우리로다 기쁨 흘러가 기쁨 흘러가
기독교는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무슨 종교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말씀 종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면 말씀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은 말씀을 약 30분 동안 말씀을 듣는 중에 성경 구절 전체를 약 30여 구절을 소개할 것입니다. 신구약 전체를 오고 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텐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왜 내게는 예배를 수없이 드렸는데 말씀은 수없이 들었는데 기도는 수없이 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실까? 작은 문제 한 가지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잃어버린 시간이 될 수가 있고 잃어버린 세월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예배가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기독교는 말씀 종교라고 했는데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수없이 믿음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는데 그렇다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것이 믿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이라,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66권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그곳에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라 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이 영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도 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도 영이고 말씀이 영이면 우리가 영적인 생활로 들어갈 때 반드시 말씀을 통한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계시는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은 세상 어떤 말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한마디라도 세상 말은 집어넣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전달하면서 말씀이 말씀되게 전달될 때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강조합니다. 원고 갖다 놓고 지금 말씀 전하는 시간 아닙니다. 원고를 읽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대로 오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 시간 여러분께 성경 기록된 신구약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실까요? 본래 그분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성령 시대인데 성령은 지금 어디에서 역사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과 에스겔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만 계셔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세요. 오늘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이런 놀라운 능력이 파워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말씀을 나는 과연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은 불이라고 했습니다. 왜 말씀을 불이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불이 되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은 낙심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을 때 무덤에 안치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낙심해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곳은 좀 언덕에 작은 동산 같은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엠마오는 내려가는 곳입니다. 엠마오 길로 내려간 동안에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길은 약 1시간 정도의 거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낙심해서 슬픈 얼굴을 하고 내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는데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길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님이 풀어주실 때에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슬픈 얼굴 가지고 내려가고 있는데 낙심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말씀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현장이 말씀이 풀어지는 오늘 축복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친히 풀어주실 때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뜨겁다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우린 단순하게 한글에 뜨겁다라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원어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에는 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다는 단어는 카이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이오란 말은 한마디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사람의 몸에 불에 태웠을 때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 성경을 말씀을 풀어줄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워서 견디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장이 그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그러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한 그들은 눈이 열려버립니다.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뜨겁게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 불이 있으니 오늘 말씀이 냉랭한 내 마음속에 오늘 한 말씀 불같은 말씀이 들어올 때 내 눈이 열려서 버리고 그들의 신앙이 떨어지는 신앙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은 다시 올라갑니다. 우리 신앙이 지금 자꾸만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은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풀어지는 모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풀어질 때 눈이 열려서 예수가 보이고 오늘 시간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는 특별히 우리 자리 여러분들이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이 80세가 되었던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절망입니다. 미디안이라는 지옥의 사막이라는 곳에서 살아가는 그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생활이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은 비참했느냐면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면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했습니다. 자신의 양이 아닙니다. 장인의 양입니다. 처가살이 40년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마른 막대기 하나가 전부입니다. 이 사람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생활하던 이 모세는 과거 40년 전에는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과거에는 화려한 인생을 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많은 돈도 가지고 있었고 명예를 누리고 있었을 것이고 세상 권력을 가진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황량한 사막에 지옥 같은 사막 같은 이런 곳에 살아가는 모세의 모습이 어찌만 우리 가운데 내 자신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이 사람은 인생 마지막에 가서 이 사람은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가장 무명의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가장 가진 것이 없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지게 되었고 이 사람의 가장 무시당한 사람이 가장 존경받게 됩니다. 오늘 그 현장에 여러분이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고 계십니다. 어디겠어요? 어디서 소리가 들려옵니까? 불 속에서 들려옵니다. 모세가 받았던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불의 말씀입니다. 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속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불로 받아버립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가 바꾸십니까? 하나님께 바꾸십니다. 모세가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냈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언제 만들어냅니까? 불같은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간절하게 말씀을 받으면서 내 마음이 가요의 역사가 일어나는 마치 불에 탄 것 같은 이런 말씀의 뜨거움이 내게 임할 때에 분명 우리 인생은 바꿔지게 되고 있습니다. 이 똘기나무는 어떤 것일까요?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7장 30절과 사도행전 7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시나무 똘기라고 했습니다. 앙상한 줄기에 실날 같은 가시가 잔뜩 돋아나 있습니다. 사막에 여기저기 자라는 이 떨기나무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막의 지열이 40도 이상 달아오를 때 순간적으로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만큼 연약한 나무과 중에 나무과이기는 한데 나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목감이 되지 못합니다. 뗄감이 되지 못합니다. 순간적으로 타서 없어져 버리는 잡초까지 속하는 이런 떨기나무 같은 이 모습 속에 왜 하나님 거기 안에 불꽃으로 오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과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나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신약에 와서 마가복음 8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소경 눈을 뜨게 하실 때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이 소경이 눈을 뜨면서 하는 말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시 떨기나무 이것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모세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 같은 인생 모세 인생 속에 불꽃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불같은 말씀이 불 속에서 들려옵니다. 불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무명의 사람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내 가정에서 내 가족한테도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오늘 모세처럼 불 속에서 들려오는 불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역전의 인생이 되는데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돌아서시는데 이때부터 40년 동안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끌어올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불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불 가운데에서 강림하신다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곧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이 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뜨겁다는 것입니다. 불은 빛이 있습니다. 불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불을 내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오면 말씀에 불이 들어오면 내 마음속에 근심은 사라집니다. 어둠도 사라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불같은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오늘 기적의 이 현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 37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사람에게 그 당시 민족의 모습을 처참한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2절에 보게 되면 지면에 뼈들이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면 땅바닥에 뼈들이 심이 많다는 말은 헤아릴 수 없는 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랐더라, 무엇이 말랐다는 것을 말합니까? 이 뼈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온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가 뼈들은 수없이 많은데 아주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은혜가 마른 뼈같이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은혜가 말랐습니다. 내 가정의 사랑도 말랐습니다.
교회 안에 감사도 말라버렸습니다. 기도도 말라버렸습니다. 믿음도 말라버렸습니다. 전부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보면 왜 이렇게 세상에서 범죄가 들끓습니까? 사랑이 그 사람 속에서 말라가기 때문에 사람이 짐승처럼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 없는 본능처럼 움직이는 때로는 짐승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온갖 범죄가 시대는 변할수록 문화는 발달하는데 문명은 발달하는데 범죄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때에 어쩌면 에스겔 37장 2절의 이 말씀은 바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신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싹 말라버린 이 모습 속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뼈들은 다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으니 다 멸절되었느니라. 멸절되었다면 우리는 다 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다 망해버렸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말라버렸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마른 뼈 같은 민족에게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에스겔 3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뼈들을 향하여 말씀을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 말 하지 말고 너 감정적으로 전하지 말고 대언이란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도 가감없이 빼거나 더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장에 그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66권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더할 거나 뺄 것이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이 있는 것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대응하는 이 시간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는데 오늘 에스겔 37장 7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에스겔이 뼈들을 향해서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른 뼈들이 이리저리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서로가 제자리를 찾아가서 뼈끼리 들어맞아서 서로 연결이 됩니다. 어떤 형체를 이룹니다. 연결됐다는 것은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서로서로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가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가정이 가족들의 마음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했습니다. 대언하면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언하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대언하면 서로서로 맞아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찾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주여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되게 전할 때 주여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와 목사님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가 성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은 딴 것 없습니다. 민족이 통일되는 방법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누구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다 살아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37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저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 또 말씀하세요. 너 내 말을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그대로 전하라는 말씀 무슨 말일까요? 잠언 30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내 말씀을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성경 66권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 기록된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적인 소리 집어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할 때에 성경 강조합니다. 생기가
생기가 그 뼛속에 들어갑니다.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오늘날 성령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 하나님의 생기가 뼛속에 들어가는데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그대로 오늘 우리 속에 마른 뼈 같은 내 삶 속에 오늘 말씀의 속에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데 오늘 이 사람들이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극히 큰 군대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반드시 우리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나라가 마른 뼈 같은 어떤 아버지 이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반드시 그 말씀이 대원될 때에 오늘 생기가 들어가서 성령이 역사하면 이 민족 일어납니다. 한국교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정이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2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무덤을 열고 이 무덤에는 죽은 것들이 있는 곳입니다. 무덤을 열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십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희들 나오게 하리라. 이제는 나는 사망 권세가 지나갔고 나는 지옥 권세가 물러갔고 무덤 같은 생활이 다 청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을 들고 아멘하는 분들에게 오늘 에스겔 37장에 나타나는 오늘 이 말씀의 역사 우리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사역을 하실 때 특별히 대표적인 7대 사역이 있습니다. 말씀의 7대 사역이 어떤 것이냐면 마태복음 8장 16절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오늘 시간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가운데 혹이라도 역사하는 더러운 악한 영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쫓겨나가는 이 현장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 사이 가운데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행동을 옮길 때에 순종했더니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물속에 누가 있나요? 이사야 27장 1절을 보게 되면 리워 야단이라는 거대한 뱀이 있습니다. 바닷속에 뱀이 있는데 용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뱀은 성경은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은 곧 마귀 사단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바닷속에 뱀이 그 속에 있다면 예수님 무리를 걸으실 때 베드로가 걷는 것은 누구를 밟았다는 것입니까? 사단 마귀를 밟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언제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것이 두 번째 말씀 사역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말씀 사역이 있나요?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빈배였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기 잡는 배, 이 배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는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실패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을 떨어지자마자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했더니 빈 그물이 변하여 만선의 그물이 되어버립니다. 빈배 인생이 변하여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혀버리는 이 축복을 받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 사역은 빈 껍데기 같은 인생도 만선의 인생을 만들어내시고 오늘 주님 말씀 한마디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십니다. 하시는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물을 떠서 갖다 줄 때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주님 한마디의 말씀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나는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살다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나 자신도 상상하지 못하는 물이 포도주로 바꿔지는 이 기적의 현장이 바로 내 인생이 바로 이 현장에 서 있는 이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사역은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 보게 되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왕의 신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가나에 계신 예수님까지 거리는 우리나라로 거리를 환산하면 80리 길입니다. 사막을 가로질러 넘어오는 80리 길은 머나 먼 길입니다. 그런데 사막을 가로질러 갈 때 하루에 80리 길을 못 걸어갑니다. 그런데 가나까지 온 이 왕의 신하에게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간다는 말을 주님께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주님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강조합니다. 왕의 신하가 믿고 가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현장에서 80리 길 밖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아들이 치료됩니다. 오늘 이 말씀,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이 믿음 갖고 있다면 여러분 무슨 문제 다 해결됩니다. 지금 80리 거리 밖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그대로 믿으신다면 내 가정 문제 해결받습니다. 자녀 문제 해결받습니다. 오늘 다시 말해서 이게 죽어가는 이 아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믿음 보시고 아들이 치료받습니다. 아버지 믿음 보시고 아들이 살아나버려요. 오늘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이 자리에 믿음 보시고 내 가정의 자녀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오늘 이 축복의 현장이 이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로운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시체가 부패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 서서 돌을 굴려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그 무덤 밖에 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썩은 시체가 된 나사로 시체 부딪히니까 이 사람이 살아나버립니다. 가정에 무엇이 죽었나요? 사업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가정의 환경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몸이 점점 나이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병도로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내가 그 믿음 그대로 가져버린다면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대언하는 우리 이 말씀은 오늘 나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죽어서 썩은 냄새나는 시체가 된 이 사람도 말씀 듣고 살아나는데 오늘 여러분 가운데 썩어서 냄새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지는 사람에게 오늘 여러분 모든 것이 죽어가는 것을 살아나고 썩어 냄새 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말씀에 칠 때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요?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생명의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세요. 말씀을 붙들면 생명을 내가 붙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구원의 말씀이라 그래요. 이 말씀을 믿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 모르면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성경을 모르면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세요. 성경을 모르면 마귀 귀신도 몰라. 성경을 모르면 천국 지옥 있는 것도 몰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알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은혜예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말씀을 가르쳐 진리라 그래요. 이 세상 진리는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6절은 말씀하기를 말씀이 믿음이라 그럽니다. 믿음의 말씀. 그래서 성경 우리가 말씀을 지금 들어보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믿음의 말씀 전부 말씀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능력의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계시록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7대 말씀 가운데 하나는 인내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세요. 말씀이 내게 주어졌으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능히 우리를 든든히 세웁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능히, 능이란 말입니까? 거뜬하게, 아무렇지 않게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세요. 오늘 여러분 가정이 든든하게 세우시고, 우리 믿음이 든든하게 서고, 우리 한국 교회가 든든하게 서고, 이 민족이 든든하게 서는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초대교회의 부흥은 말씀으로 부흥되었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오직 성령. 성경은 마지막 말씀의 결론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을 만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 주실 걸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돼야 돼요. 환난이 왔습니까? 풍랑이 일어납니까?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세요. 말씀을 받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세요. 말씀을 받을 때 불같이 받으세요. 그래서 항상 모든 예배 전에 반드시 10분, 20분 전에 가서 다른 기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저 말씀이 전부 저에게 주신 말씀을 받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다 문제 해결이 되게 해주세요. 응답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그 기도 하시고 말씀 들으면 은혜가 달라. 자, 우리 한번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크게 하세요. 화끈하게, 불같이 예배 드리고 예수 믿읍시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립니다.